우리 조용한 마을이 니치로 권한에 이거 사라지거라. 못 살아. 앞으로 점점 영을 거나 못 살아. 한 몇십 년 되면 정방폭우가 마를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홍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수분이라 믿었던 관광이 우리의 평온한 삶을 뿌리째 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럽습니다. 관광의 배드 임팩트, 관광의 그늘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과서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서서히 예, 잃게 되면서 결국 이 땅의 주인에서 좀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저는 심각한 조만간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관광을 통한 무한 성장의 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관광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끝은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해 예리하게 다가옵니다. Una naming tinungo ang Bulabog Beach o mas kilala sa tawag na Back Beach ng Boracay. 2018년 4월, 충격적인 화면이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필리핀의 휴양지 보라카이 해변에 쏟아지는 검은 물. 보라카이는 곧 전면 폐쇄됐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보라카이 폐쇄령은 전 세계 관광의 현 단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서둘러 보라카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상 마지막 낙원, 필리핀의 보석이라 불리는 휴양지 보라카이 섬.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해 한 해 200만 명 이상이 찾는 천연 휴양지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연중 축제 같은 삶이 펼쳐지는 곳. 지상 낙원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고운 산호모래와 초록빛 야자수,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눈부신 화이트 비치는 세계 3대 해변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早上的时候可以看得到日出，然后它的太阳会缓缓的从海平面下升起来，是非常漂亮的。 폐쇄 조치가 내려지기 일주일 전, 섬은 언뜻 평온해 보입니다. 때 맞춰 보트 경기도 한창입니다. 뱃머리에서 울리는 북소리에 맞춰 힘차게 노를 젓는 드래곤 보트 국제 경기. 보는 사람들까지도 시원해지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보라카이 동쪽 블라복 비치. 다른 해변과 달리 유난히 바닷빛이 어둡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바닷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이끼가 가득합니다.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인을 포함해 한 해 관광객 200만 명이 찾는 보라카이. 현지 주민의 40배가 넘습니다. 제주도 우도보다 조금 큰 섬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 여러 환경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궁창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던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는 전격 폐쇄령을 결정합니다. The national government has decided for this temporary closure because of the problems of the environment, problems of congestion on our island, and problems on overpopulation. So that was the main, those were the main reasons why the national government has decided to close Boracay for 6 months. 폐쇄령 선언이 있은 직후 보라카이 섬은 순식간에 활기를 잃었습니다. 열기 가득했던 블라북 비치는 사람들이 줄면서 을씨년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Pwede pa, but 26 up, no more gas. Kaya sad. No income, no gas, no income. 오염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관광시설 100곳에는 이미 철거 명령이 내려졌고 유명 리조트의 신규 허가도 취소됐습니다. 블라북 비치의 인근 도로 곳곳에는 시커먼 물웅덩이가 생기고 임시로 가두어 놓은 오폐수에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손님의 발길이 끊긴 해변에는 중장비가 하수관을 묶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There are some that do not connect in the sewer line. So we're going to correct it and we're going to expand, enlarge the drainage and also the sewerage. And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the water that's coming out from the drainage and the sewerage is clean so that it will not affect the water in Bulabog. 불법 구조물의 철거와 도로의 확장, 오폐수의 완벽한 정화 시스템을 갖추는 대형 섬 재생 프로젝트. 6개월간 3만 명이 넘는 인원을 24시간 내내 투입해 섬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필리핀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처럼 섬이 6개월간 폐쇄되면서 예상되는 관광 수익 피해액은 약 5천억 원. 일자리를 잃는 관광업 종사자만 4만 명이나 됩니다. 관광업의 생계를 기대고 있는 주민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0년째 관광객을 대상으로 트라이시클을 운행하고 있는 페드로 씨. 트라이시클은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데요. 이번 폐쇄 결정으로 걱정이 큽니다. Of course, money. I find another job or what, and maybe I go for the construction. 어쩌다 보라카이는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보라카이에 관광객들이 몰리자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는 물론 커피와 패스트푸드 글로벌 체인도 해안가에 속속 들어섰습니다. 사업장이 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오폐수를 그대로 바다로 흘러보낸 것입니다. 2천여 개나 되는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습니다. 하수시설도 갖추지 않은 대형 휴양업체들. 이들은 외화벌이의 눈먼 필리핀 정부의 묵인 속에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지역경제 위축을 이유로 뒷짐지고 있던 정부도 결국 손을 들고야 말았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보라카이 재생 프로젝트와 더불어 하루 최대의 관광객 수를 19,000명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After 6 months, they will see a new Boracay, which will be more attractive, which will be more conducive for tourism, and
a Boracay that has all the benefits, all the infrastructure that can become a world-class destination. 유명 관광지가 되기 전 물고기와 조개껍데기, 천연 과일이 풍성하고 밤이면 모닥불을 피우며 즐기던 휴양지. 오버투어리즘을 넘어서는 보라카이의 실험. 6개월의 우기를 거친 뒤 과거의 맑은 얼굴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나치게 많다는 뜻의 오버와 관광이 결합한 말 오버투어리즘.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휩쓴 단어로 과잉 관광을 뜻합니다. 이탈리아 베니스, 영국 런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유럽에서 시작된 구호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관광객들로 인해 자신이 살고 있는 삶과 거주지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여행은 어떤가요?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행은 언제나 설레죠.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실제 여행은 어떤가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검색한 여행지를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진 않나요? 쉴 새 없이 검색을 하고 똑같은 곳을 찾고 어제 그 여행자가 먹었던 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패턴을 따라 닮은 꼴의 여행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만 몰리죠. 붐비고 달궈지고 망가지고 제주는 그렇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관광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제주도다 그럼 성산일출봉에 가면 관광지가 관광객들이 있고 뭐 우도에 가면 관광객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낯선 곳 자연 풍광을 보는 어떤 오지형 자연 체험형 관광에서 아, 낯선 도시에 살아보고 싶다. 현지인처럼 머물러 보고 싶다. 에어비앤비의 카피가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고 하고 원시티 원먼스 뭐 이런 체류형 관광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난 한 5, 6년 동안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도시 관광이 급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광 영역에 비해 7, 80%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제주의 관광 시계 역시 오버투어리즘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과잉 관광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모든 수치가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68만 명이 사는 섬에 한 해 20배가 넘는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죠. 1인당 범죄 발생 건수,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거주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라는 게 그 관광산업으로 수혜를 받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현격하게 나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위 비수혜 집단이 단순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버투어리즘이 된다고 보거든요. 2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에 20배인 400명의 손님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한없이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과 속도전을 펼치느라 주방은 진땀을 뺄 것입니다. 고객도 음식점 주인도 불편해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굴뚝 없는 산업 등으로 불리며 관광의 달콤한 이익에 취해 있던 우리는 관광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관광객 증가가 당연히 수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신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달이 머무는 곳이라는 이름의 월정.
달마저 반할 만큼 아름답다는 뜻이겠죠. 아름다운 풍경과 대조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바로 쓰레기들인데요. 플라스틱 컵과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마구 뒤엉켜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밤사이에 버리고 간 모양인데 치우는 건 온전히 마을 주민들 몫입니다. 치워도 치워도 끝없이 나오는 쓰레기들. 피서철에는 유독 힘에 부칩니다. 분리수거란 건 전혀 없습니다. 병은 병대로 이렇게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놓지 않고 전부 다 한꺼번에 놓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병 같은 거는 또 그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그것을 분리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눈이라도 쌓인 듯 온통 하얗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쓰레기 덤입니다. 하얀 비닐로 포장된 1톤 크기 압축 쓰레기 뭉치 8만여 개가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쌓이기 시작한 쓰레기 산성은 지난해 6만 톤을 넘어섰고 최근 1년 사이 2만 톤이 더 불어났습니다. 제주의 매립장은 이미 포화된 지 오래. 이렇게 쌓인 쓰레기들은 제주에서 소화할 수 없어 톤당 12만 원의 비용을 내고 다른 지방의 처리시설로 실어 나릅니다. 얼추 계산을 해봐도 이 쌓인 쓰레기 블록을 없애는 데만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쓰레기 문제는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 지역이다 보니까 폐기물, 생활 폐기물을 그 매립하거나 뭐 소각하거나 그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지하수 같은 수자원 자체도 양들이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양들을 좀 비교를 해서 그 수요들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 쓰레기뿐일까요?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이 마을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물 걱정에 시름이 깊습니다. 폭염이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올여름, 물조차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으니 우라가 쌓일 지경입니다. 신산리의 한 주택. 물을 틀어보지만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겨우 몇 방울 뚝뚝 떨어지는데요. 궁여지책으로 먹는 물을 구입해 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더위도 심하고 밭에 갔다 와서 이제 밥하랴, 목욕하랴 이렇게 물을 틀면은 양쪽이 틀면 한쪽이 오히려 안 나와버려요.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이 물이 상당히 약합니다. 아니 내년 가면은 물이 안 나와버릴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의심이 가고 요즘 세상 이제서 어디 살 수가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 심지어 새로 짓는 건물들은 물이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보통보다 더 큰 상수관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세게. 설촌 이래 한 번도 없었던 물 문제. 주민들은 이 모두가 마을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과 개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중산간까지 길게 이어지는 마을, 서귀포시 동홍동. 이곳의 오랜 용천수에도 최근 변화의 조짐이 뚜렷합니다. 더운 여름날 마을 사람들의 땀을 씻어주던 산지물. 눈에 띄게 수위가 줄었습니다. 물이 맑고 깊어 아이들의 단골 놀이터이기도 했는데요.
다이빙을 하며 놀던 풍경은 이제 옛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8월 말쯤 되면은 동네 가수원에서 나비귤 따다가 여기서 먹고 그렇게 그걸로 허기 채우면서 여기서 놀았던 거. 이렇게 발 디딜 때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 저희들끼리 뭐 1단, 2단, 3단 해가지고 여기서 뭐 좀 잘하는 애들은 저 높은 데서 다이빙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요 중간에서 하고 이제 그렇게 놀았습니다. 사계절 물은 차고 넘쳤습니다. 물을 길어다 식수로 쓰고 푸성귀를 씻고 쉼터이자 놀이터였던 산지물. 한때 정방폭포까지 흘러갈 정도로 용출량이 풍성했습니다. 가뭄에도 아랑곳 없이 수백 년 이어오던 물줄기가 줄어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중산간 쪽에 헬스케어 타운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게 지하수를 이렇게 뽑아버리니까 용천수가 말라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무분별로 계실이 지하수를 뽑아 올림으로써 그게 양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한 몇십 년 되면 정방폭우가 마를 것 같아요. 헬스케어 타운이 허가받은 지하수량은 하루 2,800톤. 주민 9천 명이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비바람이 세차합니다. 폭포수같이 내린 비는 이내 땅에 스며듭니다. 이것이 곧 지하수가 되죠. 중산간과 고자왈 지대는 풍부한 양의 지하수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콘크리트가 들어선 땅은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최근 이어지는 기후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제주 땅이 품을 수 있는 지하수 양도 넉넉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 지하수 이용 가능량은 이미 90%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골프장과 숙박시설인 관광시설에 지하수 허가량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관광시설들은 이용량도 많은 데다 지하수를 헐값에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시설만 설치하면 원수대금은 상수도 요금의 10에서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주도가 물을 물쓰듯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적절 개발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80% 상회한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제주도의 어떤 그런 악순환에 전초를 끼칠 수 있는 역량들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어떤 수자원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허가량에 대한 제재를 좀 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명세를 타면서 여행자들에게 핫플레이스로 알려져 있는 월정리. 1km 남짓한 해안선을 주변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카페와 펜션, 식당이 빽빽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빈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가 유리벽에는 임대라고 쓰인 종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의 경우 20곳 가운데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높은 임대료 탓에 힘겨워하던 상인들이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이곳 지가와 건물 임대료가 널뛰듯 뛰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월정리로 들어온 이성규 씨는 이 해변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3, 4년 전 장사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떠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세가 10배 이상 넘어가는 순간 이제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 비좋은 개살구가 됐죠. 일단은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모르고 이주민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개발하는 게 가장 마을에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없이 그냥 돈으로 그냥 계속 건물만 키워버리니까 마을 자체의 그 이뻤던 그 모습도 하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취했던 집들, 조그만 집들, 옛날 시골집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지면 제주도에 온 느낌이 안 나잖아요. 드라마 촬영지와 인기 연예인의 카페가 들어서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애월 한담마을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채문구입니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봉희 씨. 5년 전 처음 가게를 열 무렵과 비교하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주변엔 가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불과 작년부터 지금 빈 가게로 나와 있는 가게들도 많고 권리금이 불과 뭐 한 3, 4년 전에 뭐 몇천씩 되던 가게들 또 1억이 넘었던 가게들도 지금 거의 무거울리로 나와 있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당연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관광객이 늘지는 않았는데 옆에 가게들은 많이 생기고 그거를 이렇게 논아먹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만큼 매출은 나오지 못하고 비용은 동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고 이렇게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삶을 꿈꾸며 들어왔지만 이곳을 떠날 수도 그대로 있을 수도 없어 두 사람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민은 주민들의 고통과는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삶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관광 문제는 복합적으로 옵니다. 일로 나갈 거야. 일로 나갈 거예요. 일로. 해변에만 줄지어 있던 가게들이 임대료가 싼 마을 안쪽으로 계속 들어서면서 주차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기계들이 넉넉하게 다니던 길은 차량들로 정체되기 일쑤. 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그냥 주차하면은요 하나만 주차하면 좋은데 그 뒤에 줄줄이 주차하고 그냥 가로치기로도 막 해불고 오면은요 우리가 지나갈 수가 없어 마시 오토바이 탕 결국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원하냐 이디가 엄청나게 위험해 마시게 농사철에고 우리 해녀허로 갔다 올 때는요 무소항이네야 지나가지 못할 정도다 월정이 그냥 관광객들의 음주나 무례한 행동들로 주민들의 사생활 피해를 보는 일도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문까지 걸어 잠그게 돼버렸죠. 놀래죠. 밤에 한 1시, 2시쯤에 잠자다 보면 우리 창, 그 여기 우리 길이 바닥이 창가이니까 그 막 얘기하면서 술 마시고 말하면서 막 그냥 큰 소리로 하니까 아우 누 싸워나 해가지고 나와 보면은 우리 집 막 쳐들어요 몇 번이에요 한 번 한두 번이 아니고 쓰레기와 주차난 올라가는 임대료 밤늦게 이어지는 관광객의 일탈 행위 월정리 주민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관광이라는 것들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상당히 부작용이 많은 것들이죠. 그분 관광 오신 분들은 자기 일상생활하고 다른 어떤 일탈을 또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충돌도 많이 되고요. 어떤 그 행동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좀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무리를 줍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끊임없이 건물이 올라가고 관광객 스트레스로 주민들과 온 섬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실제 제주가 손에 쥐는 것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 관광 수익은 오히려 1,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관광의 최대 수혜는
거대 자본을 투자한 대기업이 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주 고유의 매력을 느끼러 온 관광객조차 오버투어리즘의 피해자들이죠. 너무 제주도가 상업화됐다는 느낌은 받죠. 또다시 제주도 오시겠어요? 오긴 올 것 같아요. 오긴 올 것 같은데 다음에도 또 이렇게 계속 개발이 되어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실망감이 커질 것 같긴 해요.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을 끌어모음으로써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파괴하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계속 더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땐 자기 파괴적인 악순환인 거죠. 네. 지중해 서부 1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스페인형 발레아스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마요르카. 제주도의 두 배쯤 되는 크기인데요. 지중해 하와이라 불리며 유럽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요르카의 행정의 중심지인 팔마시. 팔마 대성당은 이곳의 랜드마크인데요. 고딕형 대성당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유서 깊은 문화유적외에도 아름다운 해안도로와 300개가 넘는 해수욕장은 제주와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good island. It's a lot of things to do here and the weather is very nice. And also nice beaches and nice food, so yeah, it's good. 지역 경제의 대부분을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마요르카. 최근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2017년 9월, 마요르카 시민 3천여 명은 관광객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절한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Es cero. Calles que su única oferta sea la de borrachera, sexo, peleas y destrozos. Es como si tú le abres la puerta de tu casa a esta gente y vienen y te la destrozan. Mallorca es nuestra. 마요르카의 최대 여름 축제인 산조안 축제를 앞두고 음악 페스티벌이 한창입니다. 마요르카는 특별히 음악인들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피아니스트 쇼팽이 연인 조르즈 상드와 머물던 흔적이 남아있고 우리의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도 이곳에서 정착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려 기념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도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 인기가 매우 높은데요. 와인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직접 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 Oh, we saw it in the internet, and later we came over and just booked. It is more fruity, I think, and simply more tasty. 마요르카는 현무암 토질과 큰 산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줘 포도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포도 농장에서 제일 골칫거리는 바로 물인데요. 이 농장은 고민 끝에 한 업체와 물을 아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햇볕의 양과 흙에 남아있는 수분을 측정한 뒤 줄기가 마르기 시작하면 물을 자동으로 뿌려주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해서 130헥타르,
축구장 180개 면적에 하루 평균 불과 0.6톤의 물이 사용됩니다. 게다가 포도 품질은 더 좋아졌습니다. De esta forma, con estos aparatos, estos dendrómetros, estos sensores, nos indica cuando la planta está estresada. Entonces, cuando está estresada, nosotros hacemos pequeños riegos para mantenerla en un estado agradable para la planta. Entonces, cuando vemos que ya está bien, podemos parar. 유럽인들이 특히 사랑하는 휴양지 마요르카. 아름다운 풍광 아래 자리한 이곳은 하루 수백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형 리조트입니다. 리조트 운영에 사용되는 엄청난 양의 물을 감당하기 위해 이 업체는 3년 전 3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억 9천여만 원을 들여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리조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은 바닷물을 담수화에 사용하며 사용한 물은 다시 정화해 정원용이나 변기용으로 100%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는데요. 객실에는 욕조 없이 절수 샤워기를 설치하고 용기에 담은 물은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 소비를 절반으로 줄인 덕에 리조트 측은 조만간 해수 담수화 시설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ntonces para los demás, para que puedan ver lo que hacemos aquí y que sirva como un ejemplo positivo. Entonces, el beneficio de todo esto es efectivamente, primero, no usar agua pública, usar un medio que es enorme y que se puede usar sin hacer daño a nadie como el agua del mar, que es inmenso. 포도 농장에서 리조트까지 이렇게 절수의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스페인에서도 가장 비싼 수도 요금 때문입니다. 세계에서도 관광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마요르카. 지난 100년 동안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섬 곳곳에 관광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하수에 바닷물이 침투하는 현상까지 벌어져 마요르카는 사상 초유의 물 대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마요르카 지방정부는 수도요금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골프장에는 수질 개선비와 같은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에 한정된 자원인 물을 지키는 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No hay ríos con cuencas muy grandes que nos puedan traer agua de otros lugares, sino que solo tenemos el agua que cae en las islas. Entonces es muy importante gestionarla adecuadamente. 1년 365일, 마요르카는 따뜻한 햇살로 가득합니다. 태양과 해변은 마요르카의 오랜 관광 상품이죠. 이렇게 따뜻한 기후와 함께 런던, 파리 등 유럽의 주요 도시를 2시간 내에 있는 편리한 교통 탓에 마요르카를 찾는 관광객은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호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무분별한 호텔의 신축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마요르카 지방정부는 2년 전부터 침대세를 신설했습니다. 침대 한 개당 우리나라 돈으로 580만 원 가량을 부과합니다. En estas plazas, pues, porque generan luego unos beneficios y aquello que se recauda con esta compra de las plazas, que se compra una vez al año, en la vida, perdón, cuando se empieza el negocio, con este dinero que recaudamos, pues también hacemos, lo damos luego, lo repartimos entre los ayuntamientos para que se hagan mejoras en las infraestructuras y en los servicios, pues que también... 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관광객도 그 대상이죠. 2년 전부터 태양세라는 이름의 관광세를 걷고 있는데요.
일종의 숙박세로 하룻밤 묵는데 2유로까지 받습니다. 시내에서 잠을 자지 않는 크루즈 여행객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걷어들인 돈으로 마요르카는 인공강과 저수지를 짓는 데 투자해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관광세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히려 관광객은 증가했습니다. I have no objection because I come here for my holidays to enjoy myself. If it's for the benefit of the country, for the public services, we have no objections whatsoever. 관광객이 늘면서 덩달아 늘어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호텔에는 물 문제만큼이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요르카 정부는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 과학적 소각 방식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팔마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5년 전 스페인 본토에서 옮겨온 호안초 씨. 출근 준비로 무척 분주해 보이는데요. 호텔리어인 그는 요즘 팔마시를 떠나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50유로나 하는 비싼 임대료 때문인데요. 그의 월급의 절반이나 됩니다. 이미 외식조차 못하는 빠듯한 생활. 임대료가 올라가면 어쨌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Yo he tenido suerte que todavía no, pero ya este año ya me cumple el contrato del piso y no sé qué va a pasar. La verdad que estoy muy asustado porque puede, como me suba el alquiler, no sé qué voy a hacer. Si me voy a quedar aquí viviendo, si al final me va a volver a la península. 최근 4년 동안 팔마시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임대료는 40%나 상승했습니다. 임대료가 치솟고 거주민들이 점점 도시를 떠나자 팔마시는 지난 7월부터 스페인에서는 처음으로 관광객 대상 아파트와 연립주택 임대를 금지시켰습니다. 여기에다 해변과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더 이상 관광객들이 주민의 삶을 위협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Nosotros queremos ser una ciudad de éxito, no que muera de éxito, ¿vale? Queremos que el turismo se adapte a la ciudad, no que la ciudad se adapte al turismo. Y queremos que la gente que vive aquí pueda seguir viviendo aquí. 마요르카의 관광 정책은 전방위적입니다. 과거 난개발과 대량 관광으로 오히려 관광객이 감소하는 홍역을 치렀던 마요르카. 1990년대부터 관광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관광 추구였습니다. 건물들로 인해 마요르카 자연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유네스코로 지정된 트라몬타나 산지역을 비롯해 해안으로부터 100m까지는 어떤 건축물도 지을 수 없습니다. 개발기업과 관광업계가 반발하며 자치정부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지만 마요르카의 관광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Avanzando los niveles de protección y hemos llegado a porcentajes muy importantes de protección de nuestra tierra. ¿Por qué? Porque es nuestra propia supervivencia. Mallorca va a ser atractiva para el turismo, Mallorca va a ser atractiva para que nos visiten mientras tengamos un territorio atractivo en sus paisajes, en su medio ambiente, en su naturaleza. Y por eso yo creo que está muy aceptado socialmente estos niveles de protección. 10만 명이던 관광객이 1000만 명으로 불어나는 지난 60년 동안 마요르카는 관광의 빛과 그늘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80%에 달할 만큼 관광업의 의존도가 심한 마요르카. 관광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마요르카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ásicamente es la vulnerabilidad. Si falla el sector turístico, estas islas han dejado de saber cómo vivir al margen del turismo. Entonces, si falla el turismo, aquí ahora mismo falla todo. Jeju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로 고즈넉했던 어촌 마을. 24가구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밭을 일구며 어질게 살아가던 한담 마을. 그러나 하나 둘 전답을 팔고 도시로 다른 지방으로 떠나들 갔습니다. 그 자리에 카페와 레저 시설들이 들어서고 그렇게 불과 몇십 년 사이 마을은 전혀 딴 세상이 됐습니다. 상점 벽에 시간들을 묵묵히 지켜온 이도 있습니다. 팔순을 앞두고 있는 강명자 할머니. 아, 옛날 가구는 20가구가 넘었지. 60년 가까이 한담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마을 유일의 토박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이웃들과 어울려 살았던 삶이 어제 본 듯 눈에 선합니다. 우리 때에 우리 이제 어머니는 늙지만 우리 때에 우리 나이 시대들은 다 경달해냈거든. 도와주고 뭐 장난 때는 옷도 이제 강 꾸며주고 옷도 입혀주고 이것도 영어라 생어라 얘기도 해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젠 장난 것도 모르고 잔치도 몰라. 먹으러만 가. 먹으러만 식당에 먹으러만 개인 가서 아는 사람 받으면 인사도 하고. 이주민들이 가득한 고향 땅에서 오히려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는 그러나 그 거친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터전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팔린 건 사람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뭐 땅을 이제 조금 내주면 집이라도 짓어놓고 아줌마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냥 돈 내지 말고 집만 짓어서 경영 삽시다 경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은 또 옆집에 영업은 이제 애월 근처 이제 부동산들 삼촌 그 집 팔아 야 나 어디강 살린 집 팔래 임시 경고로만 아니 10억 주면 안 팔지 아니 10억 아니나 100억 줘도 안 팔아 경고로 말하는 우시망 경호단이 찍이게 지금 이제 좋든 싫든 내가 살아왔고 살아갈 곳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내리는 땅값은 남의 일. 바람처럼 이 또한 지나갈 일입니다. 살아온 삶의 역사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겠죠. 할머니는 생의 남은 나날들을 바다 향기 비릿한 이 한담 마을에서 늘 그래왔듯 살아갈 것입니다. 지역과 공존하지 못하는 여행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관광청은 지난해 엔드 오브 투어리즘을 선언하고 매우 특별한 단어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로컬 후드. 영어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단어는 관광을 여행자와 지역민들이 함께 머무는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이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해 리셋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지 프로모션, 단지 개발, 단지 돈, 단지 숫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함께 더불어 머무는
그런 어떤 삶의 경험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삶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관광이 있는 거죠. 환상과 허상 사이. 그 어디쯤 지금 제주 관광에 있는지 모릅니다. 날 것 그대로의 자연과 적정 수준의 개발이 공존하며 사람들을 치유케 하는 환상의 섬 제주와 숫자와 통계로 관광이 무한 성장할 것이라 꿈꾸는 허상의 제주. 우리가 알던 관광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습니다. 삶이 관광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 삶의 일부가 돼 관광객도 현지인의 삶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오버투어리즘이 보내는 시그널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